멸치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슐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는요, 직각주차 수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 보고 나름 공식대로 따라 하는데 생각보다 차 모양이 잘못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이제 공식이 틀려서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수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수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앞에 이게 직각주차죠. 우리 직각주차를 하러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검지선 보이죠, 그죠? 검은색 검지선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닥에 우리가 좌석을 심어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좌석을 심어 놓고, 그래서 앞바퀴가 여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이제 삑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2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꺾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나오는데, 여기 다시 앞바퀴가 지나갈 때까지 2분입니다. 제가 운전 교육을 해보면 초보분들이 거의 대부분 빠른 친구들은 한 1분 한 10초에서 1분 20초 정도에 이 주차를 끝내고 나와요. 근데 약간 느리신 분들은 한 1분 30초를 조금 넘어갑니다. 자, 1분 30초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정을 하는데 2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수정을 20초 안에 할수 있는 분들은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20초 안에 수정이 안 된다, 20초 안에 수정이 안될 때는 그냥 나오셔야지, 이 20초를 초과해버리면 2분 지나서 10점 감점되고 전체 코스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에는 늘 얘기하지만 판단이라 그랬죠. 내가 수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연속을 올라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연속을 올라타는 건 무조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선을 받는 거는 빠르게 이걸 밟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 수정을 하느냐. 근데 20초 안에 할수 있느냐 못 하느냐. 뭐 최전기에 보면 시간이 다 나옵니다. 시간이 다 나오는데 내가 수정을 여기 뭐 여기를 걸리든 여기 걸리든 딱 봤을 때, 시간을 봤을 때 1분이면은 수정을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 1분이 넘어가가지고 1분 20초가 되는 상황에서, 선만 밟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밟고 나오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판단입니다. 어쨌든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수정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 수정하죠, 그죠? 자, 우리가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어깨선을 딱 맞으면 문제가 없어요. 어깨가 선을 맞고 이제 여기서 반바퀴를 돌리면 이쪽으로 쭉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차가 나름대로 이렇게 똑바로 들어온다고 뭐 생각하는데 왼쪽에 내가 시선이 뺏겨서 나도 모르게 차가 이렇게 꺾이는 분들이 있죠. 가끔 이렇게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핸들을 똑바로 이렇게 잡고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핸들 똑바로 잡고 왼쪽만 보면 그냥 똑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근데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차들이 있다 그랬죠. 핸들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차, 바로 핸들을 잡아도 약간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각이 꺾여서, 바퀴 각이 꺾여 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핸들을 똑바로 해도 여기 바퀴, 여기 이 핸들은 똑바로 된 상태라고 상상을 하십시오. 핸들은 똑바로 된데 이 바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왼쪽만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차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쏠려 버리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에 얼라인먼트 때문에 내가 쏠릴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언제 판단한다? 우리 전체 코스 돌 때, 난 차를 분명히 정면을 보고 똑바로 가고 있는데 차가 약간씩 쏠린다, 그러면 이 차는 오른쪽으로 약간 조향각이 쏠려 있는 차구나, 왼쪽으로 쏠린다, 그럼 조향각이 왼쪽으로 약간 바퀴가 쏠려 있는 차구나, 이걸 빠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찌됐든 나름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가 이렇게 삐뚤하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어깨선을 맞췄는데 이렇게 삐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앞을 봤을 때는, 이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이거 삐뚤지 안 삐뚤지 알 수가 잘 없어요. 물론 이 연석이 보이면 이렇게 사선이면 삐뚤 걸알수 있는데, 보통 초보분들은 삐뚤지 안 삐뚤지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왼쪽을 보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차가 약간 삐뚤죠. 이렇게 보면 하고 약간 각이 이렇게 삐뚤 걸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느낌도 있고, 그죠? 원래 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벌어진 거야.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른쪽 쏠렸기 때문에 여기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라면은 잘 모를 때는 문을 열어보셔도 됩니다. 시험장마다 물어보셔도 문제 없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내가 공식대로 한다라면 여기서 반바퀴죠. 오른쪽으로 반바퀴입니다. 그런데 차가 이렇게 삐뚤어요. 삐뚤데 반바퀴 공식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많이 붙겠죠. 붙으니까 어디에? 우측 앞바퀴가 탈선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딱 보시고 핸들을 좀덜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90도만 돌리시든지 덜 돌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차는 삐뚤하게 서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차가 이렇게 삐뜬데, 어깨살 맞춰서 삐뜬데, 핸들을 이렇게 반바퀴를 돌리거나 더 돌려버리면, 오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 앞바퀴가, 오른쪽 앞바퀴가 이렇게 탈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각은 꺾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부터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차가 왼쪽 학색선을 맞췄는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삐뚤하게 섰다. 그죠? 그러면 핸들을 반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90도. 뭐 상황에 따라는 또 120도, 또 상황에 따라는 45도. 많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으면, 차가 뭐 이렇게 꺾여 있으면, 예, 아예 안 돌리고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반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우측 앞바퀴를 탈선을 막을 수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가서 앞바퀴에서 탈선이 납니다 하면은 우측은 안 걸렸죠. 그럼 이제 앞바퀴, 왼쪽 앞바퀴가 더 가서 탈선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더 가서 탈선입니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죠? 무조건 뒤로 빼야죠. 수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죠?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살짝만. 그러면 탈선 10점만 되고 더 이상 감점 안 먹는데, 저 선을, 검지선을 밟고 핸들을 반대로 돌려버리시면 어떻게 된다? 예, 감점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살짝 뒤로 빼서, 탈선입니다 하면 살짝 뒤로 빼서 하시고,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리는데, 자, 왼쪽 뒷바퀴가 걸릴 때, 자, 요 같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앞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돌려서 가는데, 왼쪽 뒷바퀴가 이렇게 선에 걸릴 때, 자, 이렇게 걸릴 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앞에서 한번 탈선되면 여기서 또 밟으면 20점이 날아가니까 떨어질 확률이 크죠?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앞에 탈선이 안 났다. 여기서 탈선이 안 났어요. 지금 100점이어야지. 100점인데 여기 걸릴 것 같다. 한 번만 걸릴 것 같고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서 들어갈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왼쪽으로 붙어서 들어가면 오른쪽은 넓죠. 넓으니까 그냥 나가도 여기는 안 걸려 웬만해서는. 그죠? 그럼 90점을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밟고 뒷바퀴 선을 계속 밟고 있으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탈선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언제 멈춰야 되냐면, 자, 들어가다가 항색선을 밟았어요.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보고, 지금 사이드미러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정이 안 돼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뒷바퀴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처럼 본다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 자, 내가 밟기 전에 노란 선을 살짝 걸칠 때 스탑, 그리고 핸들을 원위치 해야 되겠죠. 원위치 하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대로. 그리고 이제 뒷바퀴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퀴가 돌아가니까 얘는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로 그냥 후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노란선을 살짝 밟고 검지선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밟은 상태에서 이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퀴가 이 정도 들어가면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돌리면 되겠죠. 다 돌리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밟을 듯 말듯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원위치 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왼쪽으로 쏠린 게 낫다 그랬죠. 그죠? 이 상태로 원위치 하고 후진을 합니다. 나갈 때 편하게 해서.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공간이 넓게,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안 나갔을 때, 요 앞에 탈선이 될까 봐 많이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뒷바퀴 공간이 떨어졌을 때, 또 차가 이렇게 안 붙고 요렇게 붙어서 들어왔을 때, 여기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 요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들러가니까 당연히 왼쪽 다 돌리고 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오른쪽 붙는 게 보이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붙습니다. 뭐 이 차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요, 여기 붙을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많이 붙을 수도 있죠. 그때는 많이 나가거나 요쪽으로 너무 붙어서 들어왔거나, 그럼 이제 오른쪽 앞바퀴도 탈선되는 겁니다. 오른쪽 앞바퀴가 회전하면서 탈선된다는 것은 여기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쪽 바퀴가 탈선되면, 아, 뒤에 여기 오른쪽 뒷바퀴 탈선되는구나, 이걸 미리 체크하셔야 돼요. 뭐 왼쪽으로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려요. 여기가 탈선되면 이렇게 회전되지 이렇게 회전되는 게 아니에요. 바퀴는 몇 도? 45도밖에 안 깎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연속 올라탈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뒷바퀴가 걸려요. 그러면 사이드미러 봤을 때 뒷바퀴가 선을
검은 선은 괜찮습니다. 검은 선만 안 밟으면 돼요. 선을 살짝 바른다는 느낌 들면, 사이드 미러 봤을 때, 이런 바른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된다? 멈추십니다. 멈추고, 핸들을 반대로 빨리 돌리세요. 이렇게 반대로 빨리.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나가시면 여기가 엉덩이가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앞바퀴가 여기 걸리는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앞바퀴가. 운전자 고개를 내밀어서 앞바퀴가 여기 선을 받는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차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기 바퀴가 왼쪽 앞바퀴는 여기에 위치하고, 오른쪽 앞바퀴는 좀더 앞에 위치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앞바퀴만 보고, 아직 널널하게 인내하고 나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모양이 이래요. 바퀴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걸린단 말이에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왼쪽을 봤을 때는 안 넘어가지만 오른쪽은 안 보이니까 타선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선돼서 또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죠? 이 노란 선이 여기 보시면 이 도어 손잡이, 도어 핸들, 이거 앞에 끝선을 절대 넘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도어 손잡이가 넉넉하게 있다고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바로 옆에 한 10cm 정도에서나 뭐 9cm 요 정도만 오셔야지 여기서 더 많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까지 넘어오면 아직 도어 손잡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보셔야 돼요. 뭐 요걸 이뭐 오른쪽 여기는 뭐볼게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 본다면 요 창틀의 노란선이겠죠. 이게 3분의 1 이상 안 넘어오게, 3분의 1, 절반까지 가면 안 됩니다. 3분의 1 이상 안 넘어오게 요 노란선이, 요걸 보셔도 되고,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왔으면 이제는 후진을 넣고 왼쪽으로 다 돌려야 되겠죠. 수정 공식. 그리고 요렇게 하면 오른쪽이 요렇게 벌어집니다. 자,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 지금 보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 핸들 꺾고 가면 여기가 타선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면 풀어야 되겠죠. 풀고 후진. 그러면 여기가 사이드 미러 보면 벌어지는 느낌 들고, 여기는 점점 사라지려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후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 돌려서, 그죠? 차를 똑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확인되었습니다 하면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여기서 이제 공간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정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러면 살짝 왼쪽으로 반바퀴도 한 바퀴 돌려서 살짝 꺾어서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 앞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리고 출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왼쪽이 걸린다,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걸리면 반대로 다 돌려서 후진 넣고 살짝 뺐다가 다시 돌려서 나가면 널널하게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수정하는데, 이 수정이라는 게이 원리는 알지만 내 차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수정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지금 아까는 차가 여기 요 정도에 서 있었는데, 자, 완전히 지금 연속으로 탈락을 해요. 너무 크게 돌아가지고. 너무 크게 돌아서 탈락하니까 이럴 때 이제 수정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에 공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딱낀 상태. 이런 게좀 어렵습니다. 이 상태도 마찬가지, 어쨌든 오른쪽으로 다 돌려가지고 빨리 돌려서 오른쪽 보고 스탑. 그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빨리 돌리시고. 자, 이렇게 돌려도 오른쪽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두번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번 수정을 해주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요 정도 있으면 한 번만 수정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너무 공간이 없으면 수정을 몇번 해야 된다? 두번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뭐세 번, 네번 해야겠죠. 뭐 이렇게 들어갈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붙어서 내가 한번 수정해가지고는 도저히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몇번 한다? 두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수정을 하게 되면, 두번 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다고 뭐 연속 올라탈 순 없잖아요. 그럼 나와서 어떻게 한다? 속도를 빨리 내야 되겠죠. 몇 킬로까지? 15km 정도는 내셔서 돌아야 시간 초과가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시간 초과 다 까먹었으니까. 자, 뭐든지 공식을 완벽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차가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쏠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쏠리다 보면, 수정이 뭐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수정을 안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다라면 하긴 하시는데, 몇초 안에 수정을 한다? 20초 안에 수정을 하셔야 내가 무난하게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정은 꼭 필요하신 분만 공터에서 좀 연습 좀 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육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모두들 한 번에 장래 기능 시험 합격하시기를 긍정 에너지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